다섯 번째는 이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 그 전에 육근 아니 오근 또는 육진, 육식, 칠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특별히 이제 다섯 번째 이근원통이죠. 육진이 먼저 나왔습니까? 오근이 먼저 나왔습니까?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입니다. 맨 처음에 육진이 맞죠? 맨 처음이 육진원통이고, 그 다음에 오근원통이고, 그 다음에는 육식원통이고, 세 번째가 이제 육식원통, 네 번째가 칠대원통, 다섯 번째가 지금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이죠. 그때 관세음보살이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구하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기억해 보니 제가 옛날 수 없는 황하 모래수와 같은 많은 겁전에 그때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그 부처님도 이름이 관세음이라. 부처님도 관세음이고 지금 보살도 관세음이죠.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통달한 것이 관이라요. 듣는다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를 사무쳐 통달하는 것이 관이라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눈으로 보듯이 이치를 꿰뚫어서 직관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이에요. 부처님도 관세음이고, 그 부처님께 수행법을 배운 관세음 보살도 역시 관세음이라요. 내가 저 부처님께 보리심을 바랬다. 옛날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 부처님께 발심을 했다 그 말이죠. 깨닫는 보리의 마음을 바랬단 말이죠. 보리심이 삼심 사원으로
지배할 수가 있죠. 삼신 사원. 삼심 사원은 침심하고 또는 비심하고 직심하고 그게 이제 삼심이죠. 깊은 마음하고 자비심하고 곧은 마음하고. 사원은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깊은 마음은 바로 번뇌무진 서원단하고 번뇌가 끝이 없는 것을 다 끊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문 무량 서원학이고, 법문이 한량 없는데. 서원 곧 배우려고 하는. 그게 신심이고, 그 다음에 비심은 자비한 마음은 바로 중생무변 서원도죠. 중생을 건지려고 하는 게 자비한 마음이죠. 밑에는 사원이죠. 직심은 불도무상 서원성. 여기다 그냥 사원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 사원하고 참심하고 보리심은 곧 참심사원, 참심사원으로 지배할 수가 있어요. 보리심을 바랬다고 하는 그게 바로 깊은 마음과 자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말이죠. 귀신론에 나오죠, 저 말이. 그런데 보살의 그 발심, 보살의 보리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중생을 외면해 부르면 그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생이 끝없는 그 중생들을 다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비심이고, 번뇌가 한없는데 그걸 끊으려고 해야 되죠. 그게 깊은 마음이단 말이죠.
또 법문이 한량 없는데 법문을 다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깊은 마음, 무진 법문을 배우고 또는 무량한 번뇌를 다 끊으려고 하는 거. 직심이라서는 상구벌이죠. 불도가 최상으로 가장 더할 나위 없이 유가 없는데 그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하는 거. 그게 바로 직심이라요. 그게 바로 보리심이라요. 보리심은 깨닫는 마음 아니요? 법문을 배우는 것이나 번뇌를 끊는 것이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나 불도를 이루려고 하는 게다 깨닫는 마음이라요. 보리. 보리란 말은 각이라고 번역하죠. 각 또는 도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지혜지자 지라고도 번역하죠. 보리란 말은 범어 아니요. 원래는 보제입니다. 보제인데 일반적으로 보리라고 많이 말하죠. 저부처님께서 나를 가리키사대, 저 부처님은 관세음 부처님이죠. 나를 가리켜가지고 문사수로 붙어서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하시거늘. 일반적으로 문사수를 삼해라고 하지요. 문사수는 삼해라. 삼해. 이것을 불교 용어로 삼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지혜다. 지혜는 어떤 학문이나 진리나 어떤 도를 들어야 되니까 듣지 않고는 알 도리가 없으니까 듣고 나서 깊이 이제 사색을 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고 생각한 다음에는 복습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해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지혜인데, 일반적으로는 법문을 듣고, 법문 들은 것을, 깊이 연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한 결과 자기가, 실천 수행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지혜, 세 가지 참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걸 삼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능엄경에서 말하는 문사수 삼해는 좀 일반적인 해석과는 좀 다른 걸로 봐야 돼요. 저 부처님이 저 관세음 부처님이 나를 가르쳐 가지고 듣고 생각하고 닦는 이세 가지를 쫓아서 그로부터서 그 말이죠.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신다. 산마지는 산매죠. 그렇다면 능엄경에서 말하는 문에는 뭐냐? 문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근 가운데 문생이라. 이 이근 가운데 문해는 바로 이근 중. 문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귀로 지금 듣는 거 그게 바로 문해다 말이죠. 문해는 이근 가운데 능엄경에 있으니 이제 말한 거예요. 능엄경 해석으로 본다면 문해는 우리 귀로 듣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문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여여한 이지에 해당되죠. 여여한 이와 지, 여여 이, 여여 지. 그것이 바로 문해가 되고,
사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사해냐? 본에는 그렇고 사해를 여다 적어야겠네. 사해는 공유에 떨어지지를 안 해야 돼요. 불타 공유. 공과 유에 안 떨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일비 반문이라. 항상 언제든지 반문만 해요. 그래가지고 외탈 성진하고 밖으로는 성진을 벗어나고 내실 지리라. 이게 바로 문해다 말이야. 불타공육하고 일미반문하야 외탈성진하고 내실지리라. 이게 바로 사해다 말이야. 사해라고 하는 것은 응엄경에서 지금 경맥수에서 해석한 문사수요. 지금 아까 내가 처음 말한 것은 일반적인 문사수 3회고 여기 능엄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봐야 맞아요. 사해라고 하는 것은 공과 유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공과 유는 두 가지죠. 있다 없다가 공과 유 아니요. 모든 것은 다 비었다고 하는 것은 공이고 빈 것이 아니고 본체계로 본다면 빈 거고 현상계 현실 여러 가지 그 경계로 봐서는 현재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있다 없다 하는 비고 있는 것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마음이. 쉽게 말하면 마음이 선악에 끌려가지를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돼요.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희노애락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거죠. 그게 공유에 떨어지지 않은 거죠. 진공과 묘유에 내심이나 내적인 마음이나 또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그 기연계.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에 끌리지 않은 거죠. 물질계와 정신계를 초월하는 거요. 그게 불타 공유라요. 그 전에 부처님이 매듭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풀면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끌어 당긴 것은 도래요. 매듭만 더 이렇게 조이게 하는 거지 매듭을 푸는 게 아니라고 그때 이제 경맥수에서 해석하기를 소승들은 공에 끌리고 아공 진열을 터득해가지고 공돌이에 공에 자리 잡고 있고 소승들은 성문이나 연각들은 범부나 요도들은 지금 현실 모두 있는 것에 자리 잡아가지고 모든 상이 만상이 있다는 거 나도 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두 다 있는 것으로 거기에 이제 마음이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를 못 벗어나죠. 그래서 소승의 병통은 공이고 범부 요도의 그 병통은 유인데 그러한 공과 유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미 반문이라 일미란 말은 한 맛으로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 거예요. 돌이켜 듣기만 해요. 소리에 끌릴 것도 없고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소리가 그치면은 공이고 또 소리가 날 때는 유죠. 예? 공유랑은 꼭 어떤 본체계 현상계만 공유가 아니고 진공 묘유만 공유가 아니라
우주만법이 다 공유 아닌 게 없어요. 소리가 나면은 유고,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가 사라질 때는, 소리가 없을 때는 공안이요. 그런 것에 떨어지지 않고 한 맛으로, 한 맛이라는 언제든지 똑같은 하나가 조시로, 하나가 조시가 일미요. 여러 가지 짠맛, 신맛, 매운맛, 단맛 그런 것이 아니고 담담한 그 맛같이 한 맛이라는 변함없이 꾸준히 말이죠. 여여하게 그 말이죠. 여여한 것이 일미 아니요? 변치 않는 게 일미요. 화두가 늘 잘 들리면 일미로요. 무진성의 함일미라 무진성의 일미를 포함했다. 그런 글이 있죠. 송나라 때 왔던 처사가 도깨치고 그저 누구의 거요? 어떤 처사 대신임 당시 때 어떤 처사가 글진 것에 나오죠. 무진성의 함일미.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일미방침 시아선이라 이런 말까지도 있었지요. 어디 보니까 법당에다 주련 걸치다 이런 것도 써붙였대요. 어떤 처사 글을 선방에 주련 글씨에 무진성에 끝없는 성품 바다에 일미를 포함했는데 하나의 맛을 가지겠다. 바다는 일미죠. 바다는 짠맛 하나뿐이죠. 그와 같이 무궁무진한 이 마음자리에 만법이 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일미 아니오. 쉽게 말하면 만법 규율 같은 거 그 일미를 다 포함해서 무진성의 일미의 도리 만법이 하나가 된 하나의 맛이다 말이야. 그런데 일미까지도 떠나는 것이 바로 나의 선이다 하는 그 말을 해요. 일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미까지도 비로소 잠겨버린다니까 일미까지도 벗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면 침자로 표현했죠. 조금 침자가 어색하기는 하지만 뜻은 그런 뜻으로 본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돼지가 평침하고 허공이 분쇄하고 돼지 평침이라는 그 침자와 같이 쓴 거지요. 허공이 분쇄하고 허공이 갈라지고 돼지가 평침이라 육지 그 큰 산화돼지도 다 가라앉아버려요. 가라앉아서 땅이 그냥 꺼져버린 것을 평침이라고 가지요. 없어지는 거. 그 침자와 같은 걸로 지금 썼겠지요. 일미방침이라는 이 침자가 일미까지도 비로소 떠나는 일미까지도 벗어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선이라고 하는. 그러나 처음에는 일미로 늘 해야 되죠. 반문 공부도. 그게 이제 무진성의 함일미와 같은 도리죠. 즉 말하면 일미로 돌이켜 들어가지고 외탈 성진하고 밖으로는 소리를 벗어나고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는 게 없어요. 돌을 닦는 사람이 산 중에 폭포수 옆에서 돌을 닦을 때 처음에는 폭포수가 요란하게 들리지만은 나중에 도가 깊어지면은 폭포수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귀가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그 도 공부가 깊어지면은 소리에 끌려가는 게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폭포수가 귓전을 자꾸 치니까 귀가 폭포수 소리가 요란하겠죠. 그것도 이제 도가 깊어져야 그렇게 되죠. 사명당이 그랬죠. 사명당이 직지사에서 빈척당해가지고 현옥이라는 아씨하고 연애했다고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사명대사가. 사명대사 소설 보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대중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중에 자기 혼자 폭포수 가에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들리더니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니까 한 일주일 이상 하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깊은 잠에 잠들어도 뭐 소리가 안 들리는데 뭐 잠만 들어도. 예? 잠푹 들면 뭐 옆에서 누가 뭐 이야기하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와 같이 밖으로 성진을 소리를 벗어나고 내실 이지라. 안으로는 이지나 질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와 이가 여기서 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지나 여여한 이와 지이라고 하는 것은 본각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요. 지는 어떤 사물 이치를 아는 것이고 사물의 본바탕은 이가 되고 진리는 이가 되고 진리를 아는 것은 아는 힘은 지가 돼요. 여여지와 여여리 본래 본각 자리 시각 자리 본각 시각 그 본래 각성 자리를 알차게 이렇게 공부가 잘 되어가는 것을 사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해. 수해가 있어요. 이건 닦아버리지, 이제. 첫 번째 사해고, 두 번째, 첫 번째 문해고, 두 번째 사해고, 세 번째 수해. 수해라고 하는 것은 또 공부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달업 만행 여차 천관으로 불상 위배라. 바람 많아요. 고대. 수혜라는 것은 바로 저런 경우라요. 수혜는 뭐냐면은 공부가 더 깊어진 거죠. 아까 문의 사회는 선을 익히는 공부고, 그러니까 반문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하는 정도고, 수혜라고 하는 것은 만행을 통달해요. 육도 만행. 그러니까 선정 하나만 닦을 때 선정만 얻는 게 아니라, 선정을 닦을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까지 모두 다 만행을 육도 만행을 전부 다 통달해가지고 관심일법이 총섭 제행이라고 했죠.
마음을 관찰하는 하나의 법이 만행을 다 통과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반문 공부를 주로 이제 하면은 그게 바로 만행을 겸수하는 게 됩니다. 만행을 다 통달해가지고 만 가지 수행, 부처님은 그 불공덕을 다 간직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여차 선관으로 이 선관으로 더불어 선관이란 말은 바로 반문 공부가 선관이죠. 반문 공부요. 이 반문 공부와 더불어 서로 어긋나고 등기지를 아니해요. 어긋나거나 등기지를 안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해타 도배,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침타자가 잘못됐네. 이렇게 쓴 자가 아니지. 침밭을 타자 이렇게 쓰죠. 에? 기침하고 콜로콜로 감기 몸살하는 거죠. 감기 몸살 안 와도 기침 하잖아요. 기침하고 침을 뱉거나 또 팔뚝을 흔들거나 또는 것이 저 어디에 등을 돌리고 눕거나 앉거나,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그냥 해타도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정 아닐 때가 없어. 항상 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수해다 말이에요. 대단히 높은 차원이죠. 그렇게 정맥수에서는 이 문사수 삼해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뭐 공부가 제대로 된 거죠. 그래가지고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 부처님으로 붙어서 반문 공부, 문사수 삼해를 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죠. 배워가지고 이제 공부를 그렇게 했지요. 관세음 보살님께서.